198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국제선은 김포공항이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공항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해외여행 자유화까지 더해지면서 새로운 공항이 필요해졌습니다. 1990년 정부는 인천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갯벌을 매립해 공항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부지 면적은 기존 김포공항의 5배 크기였는데 갯벌을 메우기 위해 주변 산을 깎아 땅을 만들었고 30개 이상의 건설사와 수만 명의 기술자가 투입되어 밤낮없이 공사를 진행한 결과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세계 최고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환승공항상 6회 수상, 세계에서 가장 가족 친화적인 공항 선정 등 글로벌 공항 평가에서도 꾸준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은 스마트 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출국 속도가 가장 빠른 공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이 될 예정입니다.